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다른 두 작가분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저는 그냥 셀프 인터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예술나루 레지던시 4개월간 작업실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전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이 전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한 작품들 중에서 이번에 여기에서 작업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진행한 작품들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돌로 새긴 것들이 이제 이것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했던 것들은 한자 천자문을 직접 새긴 거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천지현황이라고 새긴 거고요. 이게 오주홍황 이런 식으로 돌 하나에 네 글자씩 해서 총 16개의 돌을 새겼고, 그래서 이게 천지현황 오주홍황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세트로는 8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천지현황, 우주홍황 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 하나를 들어서 자세히 보자면 아랫면에다가는 이렇게 한자를 새겼고, 반각면에다가는 천자문의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돌을 많이 새기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헷갈려서 뒤에다가 넘버링하고 어떤 글자를 새겼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형태의 한자가 아니에요. 이게 조충서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흔히 새머리, 뭐 물고기, 곤충 이런 느낌으로 한자를 표현을 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자 천자문을 다 새기려면 이런 돌을 모두 250개를 새겨야 되는데, 여기서 4개월 동안 16개를 새겼고요. 앞으로 대략 한 234개를 더 새겨야 되는데, 제 원래 계획은 앞으로 3년 뒤가 제가 60이 되는데, 나이 60이 되기 전에 다 새기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제로 그때까지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이것만 놓으면 썰렁할 것 같아서 예전에 새겼던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필요하다 싶은 것도 몇 개를 더 새긴 것도 있고 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술나루 레지던시를 돌에 새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작업했던 것들이긴 합니다만, 달마도, 그 아래쪽은 가운데 빨간 거는 제 지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의 뒤통수, 왼쪽은 저의 딸아이,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블랙핑크, 가운데는 이선희 씨, 오른쪽은 방탄소년단, 여기는 낭만시대라는 글자만 보이는데, 이게 가수 최백호 씨를 새긴 거거든요. 최백호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낭만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거는 재백석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모각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베끼는 작업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거는 신원불미 미연불신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문구를 새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거는 동명왕편이라고 해서 동명왕에 관한 이야기를 새긴 거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거는 이중사파가의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그리고 황소 이런 것들 좀 새겼습니다.